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0%밖에 들어주지 못하니까 이 가버넌트도 꽉 차고 언니시도 꽉 차고 또 우리 저 비전홀도 그렇게 찼습니다. 함께 서로 해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80%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영적 플랫폼입니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확신이 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2021년 섬길 청지기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새해가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발표한 이유를 두 가지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 기관장 중심으로 모든 기관들이 하나되라 원네스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나의 CVDIP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역이나 기관이나 부서가 원리스를 이루지 못하면 절대로 부흥이 될 수도 없고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 원리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2021년 직분을 향한 나의 CVDIP를 작성해라 그러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그런 결단하는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또다시 CVDIP가 뭐냐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C는 C가 뭐냐 커버넌트 말씀입니다. 말씀 언약 하나님이 성취될 약속을 우리 하신 것이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성경 말씀 말씀입니다. 그냥 언약 커버넌트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정상적 청지기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해서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비부인은 비전인데 내가 붙잡은 언약을 바탕으로 믿음에 도전하는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걸 이 말씀 가지고 각 교구 각 부서 각 기관에 어떤 영적 영향을 거둘 것인지에 대한 목표 그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표를 잡을 때 뭐라 했습니까? 목표를 정할 때는 유용한 이 방법이 뭐냐 스트레치 골이라 그랬어요. 스트레치 골이 뭐냐 유명한 말인데요 이 경제 용어입니다. 목표를 딱 잡을 때 이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 렘더들이나 삶을 살아가면서 새해가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목표를 정해야 되고 그 달 또 새로운 목표를 정하잖아요. 스트레치 골이란 것은 내 팔을 벌렸을 때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을 벌렸을 때에 닿을까 말까 하는 최선을 다하면 닿을 수도 있고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그게 목표예요. 목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꿈꾸는 것이면 드림이에요. 드림. 그걸 꿈꾸는 것입니다. 드림. 그리고 이것을 이 꿈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그것을 어때요?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이미지화 시켜버리는 이미지. 아니, 이미지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잡고 언약 그 커버넌트 잡고 그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되면 이미지가 돼버리거든요. 언약기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언약적 비전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체화 아주 구체화 하나하나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프랙티스잖아요. 실현입니다. 실현. 이 말씀을 자꾸 방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고 교회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여러분이 그 요즘 대기업들의 그 슬로건이 뭐예요? 현장 가야 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기업들도 앉아있지 말고 커피 마시고 앉아가 주절주절 회의하지 말고 나가라. 현장 가서 회의를 하더라도 현장 가서 해라. 실행해봐라는 얘기예요. 실행. 직접 봐라는 얘기예요. 현장을. 실행입니다. 언약적 비전이 성취되는 그러한 이 행함 이 응답을 맛봐야 돼요. 그리고 실행력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실은 뿌려야 됩니다.
뿌리야 가을에 거둘 게 있지. 뿌리지 않는데 거둘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없다. 믿음 없는 사람이다.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행하면 뭐가 오느냐? 꼭 반드시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맛보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더라. 말씀이 나를 도와주더라. 말씀이 역사하시더라. 그게 간증이고 포럼이잖아요. 자, 이런 CVDRP 이 작성은 비단 우리 교회집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 직장에도 마찬가지, 모든 학업에도 마찬가지. 이걸 꼭 작성해 보세요. 그걸 꼭 그렇게 CVDIP. 여러분 입으로 말이죠. 뭐 썸이 되겠다고 입으로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CVDIP가 썸이를 향해 가는 그야말로 지름길이다. 응답의 로드맵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CVDIP는 여러분이 사업이나 직장에서 프로젝트로 실행하실 때 작성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뭐요? 동기부여가 되고 또 뭐요? 새 힘을 불어넣어줘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막연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잡히지도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이 CVDIP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희한하게 환경을 인도해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아이디어를 창조적 지혜를 하나님 주신다. 요즘 무슨 옛날에는 뭐 힘 빽 돈 아니에요. 요즘은요 지혜만 있어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어요. 빈손으로 해도요. 빈손으로 해도 그러한 그런 창업을 해서 뭐 빌 게이츠를 포함해서 뭐 부모 재산 받았습니까? 컴퓨터 하나 가지고 그냥 세계 거부가 되는 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창조적 지혜. 자, 매일 여러분이 정식기도 할 때마다 나의 CVDIP를 그렇게 보면서 묵상하고 내가 잡은 말씀, 이번 주에 잡은 말씀, 이 말씀 잡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미지화해서 그걸 꿈을 꾸면서 이걸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늘 묵상하면서 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지갑이나 메모지 가지고 다니면서 무시로 묵상하세요. 무엇보다도 나의 CVDIP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되냐? 활력이죠. 활력이. 삶에 생기가 있다고. 삶이 재밌다고요. 삶이 더 흥분돼요. 더 기대가 돼요. 말씀 어떻게 성취될지 기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해 버리면 여러분 모든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결단하는 것 말씀의 중심으로 하게 된다고.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말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절대 실패한 게 없어요. 삶이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도 말씀 적용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지, 지루하지.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 종교.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응? 살아서 활력이 있어.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를 쪼갠다. 얼마나 실감 납니까? 뭐가요? 칼익을 한다면 실감 납니까? 말씀이요. 말씀이 날선 예리한 금보다 더 예리하여. 말씀. 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에서 저지르는 실수는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저지르는 실수 두 가지. 하나가 뭐냐? 첫 번째는 시작 안 하는 겁니다. 그 실수 아예 시작을 안 해. 말씀에 의지하여 검을 안 내려. 말씀대로 살지를 안 해. 시작 자체를 안 해. 교회만 왔다가 끝. 교회 나가면 끝.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끝까지 하질 않아요. 해보다가 말아버려 그냥. 아이고 뭐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노력을 살았는데 뭐 말씀이 무슨 역사하겠나 하다가 힘들면 채워버려요. 그래서 일단 뭐예요?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여러분이 한 단어만 잡으세요. 뭐 다른 거 많이 잡으려 하지 말고 제가 30, 40분 설교하는데 한 단어만 잡으라고. 그 한 단어 잡고 늘어지면 그날 그 주간 응답받아요. 그 한 단어도 못 잡으니까 문제지. 자,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예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 그래서 여러분 막 간단하게 얘기하면 설교 제목만 잡고 묵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다른 것 막 나쁜 머리 가지고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제목만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그 노래 부르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 내용에 그 속에 내용이 응답된다고. 그 대부분이요 그냥 말씀 없이 사니까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작해보세요. 지속을 하면 응답받게 되었어요. 끝까지 이 성령의 체질은요 성령의 사람은요 포기를 몰라요. 그게 특징입니다. 끝까지 도전해. 아,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니까. 우유부단해가지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랬는데 성령 체질이 딱 되고 성령이 잡힌 바에 말씀의 사람이 딱 되어버리면 하나님 이끌어가는데 포기라는 게 없어요. 포기라는 게. 어려우다 끝까지 가. 중단 없는 도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요? 변화와 성장이 오게 되어있어요. 변화와 성장. 오늘 말씀을 살펴볼 이 말씀인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놀랍게도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다른 사람이 의심을 한다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합니까? 의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거요 예수님 편에 볼 때 예수님이 창세기 3장이 있다면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냐라는 좀 신문적 검증이에요. 당신 진짜 메시아 맞아요? 자, 불완전한 인간은요 문제와 어떤 사건 이것이 닥쳐버리면 환경이 이상한 어려움이 와버리면 사람이 흔들려요. 흔들려. 그 사람이 누구나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육체가 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언약 위에 서 있다. 언약 위에 서 있다. 이 말은 반석 위에 서 있다. 반석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지. 반석이 서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CVD RP는요. 확신 인생을 사는데 플랫폼이 된다. 플랫폼이 딱 잡아줘요. 여러분을. 흔들림 없이 갈등 없이 잡아준다고. 그래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항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되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 확장에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견고한 영적 기반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현장 나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영적 대비해라. 영적 싸움하는 데 대비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전도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현장 사역을 진행하시는 중에 당시 감옥에 있던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현장에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요한이 제자들 보내가지고 질문한다 말이죠. 자, 2절 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지금 세례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지하 감옥에 그렇게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예비하려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세례원을 가리켜서 구약의 이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세례요한은 오자마자 이제 그야말로 태어나서 자라고 난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는데 집을 나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지만은 그렇게 다 버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뭐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요?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인류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확실하게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실제로 아 메시아구나 예비하러 왔지만 자기가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보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세례를 자기가 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 머리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번에 딱 한 장면, 이 장면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그렇게 임하는 장면을 본인이 직접 봤어요. 자기가 세례 주었으니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잖아요. 아니 일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근처 같이 간다. 그분이 신은 신발을 푼다. 그것도 나 감당 못하겠다. 확실하게 이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리라. 놀라운 신앙 고백이지요. 사람으로서 뭐 자존심이 있지. 자기가 먼저 그렇게 더 유명해졌는데 이 정도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뭐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어요. 사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아무도 거론하지 못했던 헤롯 왕의 부정한 결혼, 부정한 결혼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외치다가 잡혀서 감옥 들어갔어요.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지금 와 있으니까 분명히 내가 정의를 위해서 싸웠으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로마를 패배시킬 것이고 그 옛날 우리가 누렸던 따이도왕의 따이도 왕국 이것이 다시금 그렇게 번성되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메시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 예수님 아무런 면회를 온다든가 무슨 뭐 위로의 메시지 하나 준다든가 전혀 없어요.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감옥이란 게 요즘 감옥이 아니에요. 제가 2000년 전 감옥 가보니까 그냥 흙을 파가지고 흙 속에 살아요. 흙을 파가지고 그냥 그 땅, 그 땅이요. 조금 더 깊이 가면 화장실이요. 끝에만 철로 만든 이 철조 이게 딱 있지, 철망이 있지. 안에는 보니까 그냥 흙이라 그냥 뭐 세면이라든가 뭐 일 없어. 그냥 흙이 석회지라 그냥 우리 것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땅 자, 흙 자체가 그 파면 돼. 거기서 살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흘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때 대강 볼 때는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1년 정도 있을 때입니다. 1년. 1년 정도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다리다 못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서 다른 이 다른 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들어 볼 때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지만은
당신이 아닌 다른 질적 다른 분이 있느냐 하래요. 그렇게 확인해 찾던 세례요한. 이렇게까지 질문을 할 정도로 변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끝으로 볼 때는 감옥에 오래 갇혀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세례요한은 메시아 관이 틀렸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메시아 관 자체가 틀렸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왜냐? 세례요한이 가졌던 메시아관은요, 그 당시에 그 가졌던 유대인들의, 다른 유대인들의 가졌던 메시아관과 그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봐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정치적 해방시켜주죠.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크게 부흥시켜주실 그러한 축복의 해방자로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냥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크게 그렇게 부흥해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메시아, 혁명적 메시아, 심판적 메시아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자신이 정의를 외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면,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 당장 자기를 빼내줘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정의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그러면요, 이화여대, 연세대, 우리나라에서 유명 대학 안에 있는 신학과가 있습니다. 신학과 싹 다 자유주의입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뭐 다 싹. 이게 어디서 나냐면 자유주의 신학이요, 이 해방신학이라는데, 이 해방신학이 사상이 남미에서 나왔어요. 제 처음에 남미 신부가, 천주교 신부가 그렇게 외쳤던 것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공평하고 부조리로부터 가난을 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해방시켜준다. 사회 참여된다. 물론 사회 참여해야지요. 교회는 사회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서가지고 정치 이야기, 여당에 두고 야당에 두고 정치 이야기를 옆에 교회처럼 그렇게 계속 할까요? 나도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에요. 왜 예원교회는, 왜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정치가 어지럽고 이런 상황인데 왜 정치 이야기 안 하나? 정치 이야기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세요? 교회는요, 교회는 사회운동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여기는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왜 운동을 하나? 나라를 위해서 떠들어야지, 가야지, 광화문 가야지. 교회는 복음 증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헤롯 왕이 잘못된 거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뭐 세례요한한테 용기가 없어서 안 떠들었습니까? 세례요한이요, 지금 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즘 또 많은 사회 참여 많이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하지요. 이 주장들이요, 끝으로 볼 때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어떻게 하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영적 본질을 가리게 만들어요. 희석시켜버려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있지만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시선을 다른 것으로 돌리고 모든 초점을 다른 데 맞춰버려요. 그렇게 돌려버립니다. 사단의 역할이. 자, 무엇을 사수하라. 이 말은 전쟁터에서 쓰는 말이죠. 사수하라.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건 뜻이지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육신적 사회적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수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사수해야 돼. 복음을 지켜야 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요? 삼오직입니다. 삼오직. 제가 강단에서 삼오직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멘.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로 대입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삼오직이 돼, 삼오직이. 여기 답 나야 됩니다. 네가 나니까 딴소리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이거 된 사람은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요. 건강한 사람은 감기 안 걸립니다. 저 하나님 은혜로 오랫동안 수년 동안 감기 몸살 안 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몸 약하면 뭐 감기 몸살 금방금방 당하죠. 계절을 바뀌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시험 안 됩니다. 낙심하고 막 갈등하고 힘 빠지고 그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요, 우리 신앙의 영원한 기반이 되고 뿌리가 되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을 절제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적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우리의 존재 이유다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필수적 배경이 영적 싸움. 우리는 육신적 싸움 싸우면 안 돼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끝나버려요. 끝나. 성령 충만 입지 못하면 우리는요, 사실은 사건마다 좀 터져요. 맨날 실패해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그냥 됩니까? 현장을 그냥 나갑니까? 주여 성령 충만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학교 현장, 직장 현장, 사업장 현장, 지역 현장 나가서 승리하고 교회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시험 들고 낙심 안 하고 갈등 안 하고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아, 장로님 성령 충만하네요. 야, 권사님 성령 충만하네요. 그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팍 박사가 냄새 푹푹 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 맨날 사단이 무릎이 나고 그 내면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 열등의 비교의식 이거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감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유받아야 돼. 그것이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늘 삼오직이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 아멘. 확 돼야 돼. 체질 돼야 돼. 체질 돼야 돼. 이게 영적 기반이 딱 되셔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성전보로 우리는 강한 용사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실족하지 않는 복입니다. 자, 의심과 회의 속에 있던 세례요한을 향해 예수님께서요, 어떤 책망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주로 오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메시아가 하는 사역, 메시아의 치유와 회복의 이 사역에 대한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고 전해라.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말씀하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오심으로 이 사역 현장에서 사실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하신 사역이 이걸 다 증명하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역.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죽은 나사를 살립니까? 문둥병자를 한 번에 10명씩 한 번에 다 고쳐버립니까? 어떻게 눈먼 소경을 고치고 귀멍은 벙어리를 양손에 귀를 손에 넣어서 다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역을 그대로 말해라. 창세기 3장 사건들이 난 모든 저주, 죄, 사망 모든 이 고통, 이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해라. 한마디로 내가 그리스도 아니고 이걸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지금 세례 요한을 보고 지적하는 건 너 실족하지 마. 실족하면 복이 없어.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천국 가면 지구상에서는 가장 정말 높은 자지만은 세례 요한이 천국 가면 가장 낮은 사람도 그 사람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심했다가 그냥 말로 뭐 쉬운 예로 몇 번 기도해보고 몇 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아이고 뭐 예수님 이름 기도해도 소용없네. 내가 뭐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행패는 나아진 게 없네. 해봤자 별 수 없네. 똑같은 말이에요. 실족한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설교 듣다가 실족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저래 잘 알고 내 행편을 저래 잘 알고 이렇게 콕콕 찔러 대지 목사님이 누가 알려줬나?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요 마음에 가책이나 감동하면 즉시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무슨 목사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겠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뭐 한 사람을 그렇게 할 법이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시구나.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 성공한 사람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화 때문에 쏙 지나갔는데 그거 잡아요. 그거 잡고 늘어져버려요. 그거 잡고 응답받아요. 그거 잡고 간증해요. 어떤 때는 내가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그 말 했나? 목사는 기억도 안 나는데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잡고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대표적인 것이요. 누구 때문에 실족한다. 누구 때문에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왜 저래? 실족해요. 그런데 신의상 하다 보면요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누구 때문에 실족하는 것. 불완전한 인간을요 바라봤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보고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시 바랍니다. 사단은요 자꾸 실망할 거리만 줍니다. 성령은 은혜 받을 거리를 주는데 사단은 실망할 거리, 시험될 거리만 자꾸 줘요. 그 시험 든 사람은 딱 한마디만 들으면 알아요. 아, 이 사람 시험 들었구나. 이 사람 맛이 갔구나. 이 사람 성령 인도 못 받구나.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예언계 성도들은 그 정도로는 분별해야 돼요. 아멘. 속으면 안 돼요. 짝짝꿍하면 같이 망한다고. 부담이 돼가지고. 뭐 저도 가장 목회하면 괴로운 게 이 헌금 이야기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교회가 지어진 거를. 이 땅을 말이죠. 우리 당에 결정했습니다. 서울시에 주자. 본부 주자. 강서구청 주어서 건물 하나 지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만 예배도 우리는 문화산타 했으니까 당에 결의했다니까요. 교인들 부담한 거 아니야.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또 했잖아요. 그 강태상에 말해야죠. 어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일만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아멘. 빨리 끝냅시다.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은 여러분은 다 끝까지 견뎌가 이제 남아있지만은 믿음 약한 사람 슬쩍 왔다가 뭐 그 막 시험 들 거리만 찾다가 시험 들어버려. 시험 들 거리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이것저것 뭐 앉는 자리부터 해가지고 뭐 식당 줄 서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이거 뭐 차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 들라 그러면 많아요 거리가. 실족봉에 걸리는 순간 모든 다 터져 버립니다. 실족봉에 걸리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뭡니까? 원망 불평입니다. 부정적 용어입니다. 그 실족이 됐다는 증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이 실족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출애굽할 때 기적을 다 봐놓고 아유 홍해가 다 봐놓고 매출하게 만나 그냥 다 먹으면서 다 봐놓고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거 다 먹고 마셔놓고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불평이에요. 이 출애굽 1세대들 이들은 싹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뼈를 묻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여기 속은 거예요. 영계 모든 성도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덕분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구 덕분에 저 장로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얼마나 은혜 됩니까? 복음적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옵니까? 어떤 반응이 오느냐? 그럴 수 있다라고 반응이 옵니다. 그렇지 뭐 사람인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렇게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분이 교회 나왔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다. 옛날부터요. 예틀이 깨지고 세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 잘못된 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럴 수 있다. 복음으로 격려하는 거지요. 영계 모든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봉에 걸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족봉에 걸리면 안 돼요. 새해가 되면 이제 막 교육자들도 변경도 되고 또 각 정직들이 다 바뀌고 직분이 다 바뀌고 이런 상황 속에 그야말로 실족할 상황이 생기. 얼음 생길 수 있습니다. 허감이 확 이때다 하고 몰려옵니다. 이 귀신들이. 그래서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약한 사람들 건드려가지고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모든 만남을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 삼복음 체질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인포데믹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포데믹, 인포가 무슨 말입니까? 인포메이션, 정보죠, 정보. 그걸 뜻하는 말하고 유행병, 전염병을 뜻하는
에피데미, 이 에피데미란 말 합성했습니다. 잘못된 진단과 전망이 전염병을 급속히 퍼져나가지고 오히려 뭐요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어. 코로나 있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 잘못된 정보 퍼뜨려가지고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인포데믹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람들이 뭐 공포감이 막 그냥 불안감이 이 생기면서 다양한 인포데믹이 막 정보를 통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SNS로는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확 퍼져요. 요즘은 이 SNS 때문에. 그래서 이 바이러스만큼이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인포데믹이에요. 잘못된 정보예요. 혼란을 초래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따라가다가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와요. 잘못된 정보를 카톡에 받아가지고 말이요.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거짓된 인포데믹을 여러 개 줍니다. 계속 거짓된 정보를. 어떻게 하시든지 사단은 원하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하게, 불신앙에 빠지게, 어떻게 하든지 교회 못 나가게, 어떻게 하든지 마음 문 닫게, 서로 이간식입니다. 영적인 본질을 놓치도록 계속 속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탁 잡으세요. 여러분이 강단 중심으로 원내수가 되어 있으면요, 어떤 사단의 인포데믹 공격도 여러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어떤 말도 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정보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전부 다 사단이 갖다주는 인포데믹이란 말이요. 그래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뭐요? 확신 인생. 확신 인생 돼요. 확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두주자로 먼저 움직이는 퍼스트 무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새해를 준비하면서 모두 다 확신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실족 시키려는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 가까이 공격하지만은 언제나 CVDIP를 가지고 언약 위에서 응답의 로드맵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